이제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또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네. 현 씨의 그 이런 기부나 이런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물론 뭐 좋은 일은 원래도 많이 하셨지만 네.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좀 알고 싶어요. 그게 결혼한 다음 날, 네, 결혼식 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네.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. 예, 예, 예. 근데 저는 그게 결혼식 날이었고 그래서 아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뭐 네. 가수 활동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그랬지만 네, 네.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냥 결혼한 다음 날 제 아내에게 우리 하루에 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누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점점 전 씨 말할 때마다 한민건 씨랑 저는 음맥이 주고 막으면서 점점 사람이 작아져. 아니에요. 네. 감동인데 약간 좀 남자로서 부글부글한 20% 끌어오르는 게 그렇죠, 그렇죠. 결혼식 날 가장 있어요. 내 인생의 행복함의 절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네.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대단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.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에이 그만해. 나는 행복했지.